도닦는 사람한테 공양 올린 거 공덕이 한량 없다 하는 말 많이 했죠. 그 얘기를 듣고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근데 3년을 그렇게 열심히 이제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기도하고 또 절에 가서 기도하고 또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데 회향날이요. 맨 마지막 날 회향날은 그 이제 스님이 없어. 그 하인이 이제 스님을 늘 모셔오는데 아 이거 회향날인데 스님이 장날 안 계신단 말이요. 해가 너우쳐 가는데 나병 환자예요. 문둥병 걸린 스님이 한 분 있단 말이에요. 옷은 남노하고 얼굴도 흉하고. 아 그래도 순복 입었으니 스님 아니요? 그래도 회향날쯤 우리가 뭐 그 사람 대 차별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스님을 모셔다 놓고 혹시 꾸지람 할까 봐 대문 밖에다가 모셔놓고 주인한테 허락을 맡아. 아니 하루 종일 있어도 스님이 없는데 아니 문둥병 걸린 스님이 계시는데 그 뭐 이 스님이라도 지금 모셔왔는데 지금 들어오게 할까요 말까요? 아이고 어서 모셔라. 지금 우리가 뭐 그거 따질 때냐 말이에요. 지금 더구나 회향날 어서 모시라. 아이 말만 듣다 실지 보니까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라 얼마나 험한지. 그런데 공양을 다 올리고 나서 창피하단 말이요. 그러니까 스님 어디 가서 우리 집에서 공양을 다 하지 말라고. 여기 조금 잘 살거나 귀한 사람은 나한테도 그렇게 하더라니까. 세상에 내가 놀랬어. 자기는 굉장히 귀한 것으로 생각하더라고. 뭐 자존심을 왜 그렇게 못이 많은지 싹 버려. 그까짓 거 매프라치도 안 돼. 그거 있는 한은 못 쓴다. 절대로 사람 차별하지 말고 높다고 귀하거나 돈 많다고 돈 없는 사람 무시하고 잘생겼다고 못생긴 사람 글쎄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럼 가는 말이 과야? 올 말이 없는 거요. 내가 잘생긴 것도 미안하게 생각해야지. 잘산 것도 못 산 사람 보면 미안하게 생각해야 되지. 그래서 지금 베풀어야 되겠어? 안 베풀어야 되겠어? 아, 그래가지고, 공양을 다 하고 나서는 뭐라, 그, 다른데, 우리 집에서 공양을 다 하지 마라 하니까 그 스님이 뭐라 하냐면, 문수보살한테 공양 올렸다 하지 말아라. 그러고 사라져버려. 그래서 절대로 껍데기 보고 사람 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문수보살이 정말 네가 신심 있나? 보려고 이렇게 화연해가지고 한 거요. 말이 그렇지 석 달도 아니고 3년을 그런다는 건 대인이라 그 집도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아 그 길로 그냥 잉태를 한 거요. 그러니까 나누니까 성은 바꿀 수 없잖아. 그래서 성씨는 박씨고 이름은 문수보살을 칭견해서 낳았다 해서 이름도 문수라. 아 기도해서 그렇게 나눴으니 얼마나 영특하냐 말이요. 의사 박문수 영특하기만 한 게 아니라 가피력 있어요. 신장도 보호를 한 거요. 어 그래서 이제 과거 시험 보러 이제 서울을 간다. 가는데 중간쯤 가다가 이 초립을 쓴 선비를 만났어. 그 선비가 나타나는데 어디 가시냐고 그래. 나 지금 과거 시험 보란다. 에이 과거 시험 일주일 전에 다 끝났다 그라. 아, 지금 보고 오는 길이라 하는 거요. 아니, 나는 아직 일주일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냐고. 아니, 너 보고 왔다고. 그러면, 요새 분 같으면 대로 거짓말도 하고 그러지만 옛날 사람은 진실했던가 봐. 그대로 또 받아들여서, 돌아갈까 싶다가, 그러면 그 과거 시험에 그 장원 급제한 그 아냐고. 어, 내가 그거 알지? 그럼 한번 얘기해보라 하니까. 한안 척진 백운가 문진 행인 편행급. 심산호승 장부란 그 얘기하지 말라고 지금 내가 생각해서 해버려야지 지금 남이 해준 판이라 한안 척진 백운각이라 차운 기러기는 자질이라면서 백운간으로 날아들고 문진행객 편급이라 아니야 틀렸다 낙조토홍 괴벽산 이거 빠졌네. 네, 참, 이렇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내가 딱 내가 잘못한 거라. 여러분, 네? 낙조 토홍 괴백산이 첫 번째요. 이 기러기가 가을에 날죠. 에? 근데 참, 제목이 뭐냐? 또 빠뜨렸다. 제목이 뭐냐? 하면은 석양이요. 네. 제목이 뭐냐? 그러니까 석양인데, 석양에 대한 시요.
이 옛날 시를 보면 이렇게 아주 있는 적나라하게 그렇게 그려놨습니다. 석양을 얼마나 그 잘 그렸는가 한번 보자 말이요. 석양이나 해 떨어질 때가 석양 아니야? 그게 바로 낙조예요. 그러니까 석양은 바로 낙조 아니야. 낙조 토홍 괴백산이라 떨어지는 저 해는 불금을 토하고 벽산에 걸렸단 말이에요. 푸른 산에 딱 걸렸어요. 낙조 토홍 괴백산이라 그 석양을 그린 거에 떨어지는 낙조가 그 벽산에 푸른 산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게 잘 표현했지? 한안 척진 백운간이라 차운 기러기는 자질이라면서 백운간으로 날아든다. 에? 이 기러기가 언제 날아요? 가을이제 또 석양에 날제. 그러니까 이게 이거 보면 중복이 하나도 안 됐더라니까. 그러니까 자연 저 태양을 딱 그 청산하고 딱 그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러기 날짐 산에 짐승했죠. 그러니까 두 가지. 낙조 토홍계벽산 한안책인 백운간 문진행기획 펴는 것 나루를 찾는 나그네가 그 걸음을 재촉한다. 대부분 우리 그 보통 사람들 일반 평민들이요 문진행기획 펴는 것 나루를 찾는 계기 걸음이 재촉한다는 것은 해가 떨어지면 나루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빨리 가서 배 탈라고 그동안에 장 보고 뭐 보고 어디 탈라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심사노승 장보라니라 절을 찾는 노승이 걸음이 한가롭지 않다. 그 점잖은 스님도 노승도 해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걸망지고 가려고 바삐 그 표현한 거 아니야? 스님들 종교인 대표로 스님 그 당시에는 불교밖에 없잖아요. 그 당시 종교다운 종교는 그러니까 일반 평민 스님까지 들었지. 방목원 중 우대행이라 소를 놓아먹인 동산에 소그림자 되었다. 그러니까 이 동산에 석양이 되면 소그림자가 멀리 비치지. 그러니까 소도 들짐승, 이제 이 짐승도 들이 날짐승, 들짐승 들었죠. 그 다음에 망부루상 첩자하니라 지하비를 기다리는 그 첩이 누상에서 소못을 둘렀더라. 그러니까 늦가을이고 그러니까 추우니까 여러분도 그러지. 남편이 어디 갔다 제때 안 들어오면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걱정만 하지 안 나가보고. 그런데 이제 아주 작정하고 기다린 거예요. 뭐 딱 기다리고 이제는 오실랑가. 그 얼마나 그 간절하게 표현한 말 아니요. 그 다음에 창년 고목 개남이라 그 시내가 거기에는 뭐 성남성북 뭐 개남이라 개나고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어떻든 간에 그 똑같더라니까 내용을 보니까 각성 스님이 애운 것하고 또 다르더라고. 내가 그 전에 정강 스님한테 듣는 것하고 겉은 달라도 내용은 같아. 그 흐름이 그러니까 그 어스름푸름 하잖아요 석양에는. 창년 고목 개남이 그 고목에 푸른 연기 열었다 시내가에. 그러니까 석양을 그대로 그리는 내용이요. 뭐 어떻든 간에 그 뜻을 안다면 다른 뜻으로 표현해도 문맥만 통하면 관계없다 그 말이요. 그것이 글자 하나 틀렸다고 뭐 시비하고 할 필요가 없어. 내용만 색심만 통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말만 되고 그대로 잘 그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라 석양을. 그런데 이 일곱 가지만 알켜주고 안 알켜줘 한 글귀를 그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 그대로 이제 그놈을 그 벗겨놓고 가만히 생각해 돌아가려 하니까 서운해. 중간쯤을 가버렸단 말이에요 이미. 그래도 뭐 온 김에 막 가보자. 아직 3일이 남았더래요. 아이고 내가 이거 큰일 할지 맞단 말이에요. 남 말만 들었다가 그런데 시험에 딱 석양이 났이라. 석양 누가 봐도 이 시는 기가 막히게 잘된 시라. 때없이 아주 공격 틈이 없어. 그래서 그대로 벗겨버렸어요. 야, 누가 생각해도 귀신 같지 않아? 조상이 날 도울라는 생각이 들겠어, 안 들겠어? 이렇게 참 글귀만 알아줘도 수월한데, 일곱 가지 알려줘 버렸으니, 뭐, 그 제목이지. 이제 한 줄만 쓰면 되는 거요. 그래서, 거기다 뭐라 쓰냐? 단발 초동 농적하니라. 머리 짧은 초동이 피리 불고 돌아온다. 요거를 딱, 운을, 이 한시에는 운도 맞지. 실제 이 선시는 운이 필요 없구만. 그렇지만은 속인들은 운을 많이 따져. 실제 운이라는 별게 아니야. 뜻이 좋고 그 다음에 운이지. 음률이라는 게 노래라는 거기다 곡을 붙이면 노래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려고 했지. 그게 뭐 진리가 있는 건 아니라 사실은. 예, 근데 그 운을 딱 붙여갖고 단발초동 농적한이라고 해서 딱 써올렸다. 시험관이 보니 기가 막히게 잘 된 거라. 그때 옛날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가 누가 들어도 시가 공격 틈이 없는데 그 털이 끌기가 아 이거 잘못됐단 말이야. 이 말이 안 되는 말이라. 운만 맞지. 너 말이 안 된 걸 내가 증명할 거예요. 왜 엉터리란 걸. 그 사람 그 시험관이 뭐라냐. 야, 일곱 번까지는 귀신같이 했다. 귀신이 했다 그렇게 나오는데 귀신이 했다 그러겠어? 귀신 같다 이랬지. 지금 있으면 그럴 거 아니야. 역사 땡기는 귀신이 어떻게 글 쓰냐 말이야. 귀신같이 잘했다고 말이거든. 근데 뒤에 귀신이 했다고 그냥 그 그립을 못 알고 있더라고. 근데 이거 끝털이는 사람이 좀 시원찮지만 워낙 좋으니까 과거에 그냥 급제요. 득 해가지고 이제 내려오다가 그 자리에서 또 그 사람을 만나.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워. 근데 그분이 나타나서 사실은 내가 사람이 아니다. 내가 이 한이 맺혀 지금 죽었단 말이에요. 첫날 밤에 그것도 죽었대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누명 쓰고 죽었다든가, 말은 뭐, 누가 했어도 관계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 여러분 또 뭐, 좀 틀렸다고 따지지 말라고. 내가 듣는 대로 하면. 아, 그래가지고 그냥 죽었는데 내 시신이 안돼 못에 있어. 근데 그 좀, 이 억울한 걸 좀 풀어주라 그라. 예? 이 밝혀주라. 뭐, 그런 말설도 있고, 또 새서방 그런 걸 좀 잡아서 내 혼수를 갚아주라. 예? 부모가 강제로 결혼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옛날에 생겼을 거 아니야. 예, 그런 말도 되고 하여튼 어떻든 간에 막 억울하게 죽었으니 이 정도만 해도 당신이 그 과거에 급제할 것 같아서 내가 일러줬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것을 중복해서 하느냐. 혹 어떤 사람이 따지더라니까 그거. 아무 일 없는데 그게 낙천은. 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 아니지. 예, 그러니까 뭐 글자 토시 하나 틀리고 내용이 틀린 거 중요한 거 아니단 말이야. 오늘의 핵심은 무엇이라는 걸 여러분이 안다면 시비할 수 없지. 알았죠? 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 이제 은계를 다 갚아주니까 의사 박문수 입장에서는 더욱 신심이 안 나겠어? 야, 내가 잘못하면 안 되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 더 선정을 베풀고 좋은 일 할 거 아니오. 좋은 일 하면 반드시 복되고, 자기를 기도해서 낳고, 에? 이름도 문수고, 그러면 그런 긍지를 갖는데 나쁜 일 하냔 말이요. 선정을 베푸지.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해서 나면 반드시 아들, 딸이 달라. 어? 내가 부처님 닮게 낳아야 되겠다. 관하는 부처님 닮아버려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가면 그 사람 닮아버려. 이게 오해하지 말라고. 자기 안 닮았다고. 그러니까. 근데 부인한테 있어. 그러니까 전혀 안 닮으면 안 되니까 혹시 귀가 잘생겼으면 귀를 관하고 닮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도 서로가 이렇게 존경하고 그러란 말이야. 자기보다 잘생긴 사람 없습니다. 남 닮으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항상 더 좀 좋게 원만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부처님보다 더 원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부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닮아요. 커가면서도 닮아. 말솜씨도 닮지. 지역에 따라 닮듯이 모양도 닮아진다니까. 그리고 상은 늘 변합니다. 좋은 일 하면 좋은 상으로 변하고 나쁜 일 하면 나쁜 대로 변해. 일체가 다 유심조여. 하나도 추나추동 사시절은 바꿔줘도 이건 안 바꿔지고 마. 아무도 없다고 해서 덮어놓고 그러지 마란 말이오. 아예 이 순간부터 참회하는 마음을 가지자 그라. 참회하지 않으면 다시는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해. 기도할 때 반드시 참회. 니우치란 말이오. 누굴 원망하고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쁜 말은 하지도 말 것이며 나쁜 말은 듣지도 말. 그걸 좋게 법문으로 들어버려. 굳이라면 해도 그런 대인이 되자 그 말이요. 간 것마디 그 사람은 존경받아. 불평이나 하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지옥으로 변해보고 몸에 냄새난다. 반 것은 하나도 없어도 대도인이고 다 우러러보고 그러잖아요. 우리 부처님이 돈이 많아서 존경합니까? 벼슬이 높아서 존경합니까? 그거 아니지? 깨쳐가지고 만중생을 위하기 때문에 상만 봐도 우리가 그냥 존경한 거 아니냔 말이요.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부처님이 돼야 돼. 긍지를 갖고 그래서 합시다. 네. 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법문하러 여기저기를 다니는데 하다 보니 기착관 안에서 손석우라고 여러분 잘 아시지?
풍수 이래 우리나라의 대관이요. 그 양반은 김일성이 죽을까지도 다 알고 또 한 번 몇 자리 받은 데는 3천만 원이야. 자기 입으로 내가 직접 듣는 거예요. 그 양반을 기차관에 딱 만나서 아, 또 실물이 더 잘생겼더라니까. 또 원칠한 데다가 아주 보통 기상이고 근데 그 근데 옆에 스님하고 이제 같이 앉았는데 아 유득이 나를 보더니 스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래. 아 초사님 보는 데 있지 않소. 아 그러나 그래서 그러던 이상 또 갔다가 또 오고 묻고 뭐 그래서 하더라고. 이 관상도 볼 줄 알아. 내 관상이 괜찮은 모양이다. 아 옆에 오늘 말귀를 슬슬 사면서 그래 나는 텔레비 봐서 그 사람을 잘 알잖아. 그러면서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에? 자기한테 스님들이 와서 뭐 이름진 것도 묻고 터보는 것도 묻고 막 그런다고 자랑해서 하더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가르쳐준 거 좋고 우리 처사님이 그래 하는 것은 좋지만 스님들한테는 가르쳐주면 안 됩니다. 그 사기꾼 몇 개 더 되겠소? 아니 사기꾼이라니까 기분이 좀 덜 된 것 같아. 지구가 한나 티끌이여. 거기서 동서남북이 어디 있어? 알고 보면 처처가 명당이지. 그러나 너희 똥 생각이 다른 모양이 돼. 실제는 명당으로 만드는 힘이 있어야지 명당 찾아다닐라 해서 되냔 말이야. 어리석게. 그 말귀를 알아듣더라니까. 그런데 아이 그 양반을 대화하니까 사람이 막 모일 거 아니야. 자존심 막 삼아야 돼. 뭐 사기꾼이라고 해버리니까. 아이 성철 스님 그때 막 잡지에도 나고 마치 옆에 이제 그 옆에 스님이 이제 우리 그 열반송이라든가 그때 굉장했잖아요 전국적으로 스님에 대해서. 아이 성철 스님을 딱 공격하더라니까. 그 일륜통 계백산을 낙조통 계백산을 일륜통으로 묘하게 바꿔서 표절했다는 거요. 그 성철 스님 그 열반송에 글이 나오고 막 내가 그때 남녀를 맨날 속인 죄로 내가 많이 속였다는 거라. 남녀 소개가 지옥에 떨어졌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뭐라냐. 참 사람은 죽을 때는 그래도 옳은 말 한다 하더니 이제 지옥에 떨어졌다고. 세상이 그래 해버린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정말로 너무 칭찬한 말이구만 이게. 마침 그때 그 판사들 검사판사 한 250명 모았던 것 같아요. 200명은 안 되지. 장군들이 이렇게 많이 모았고 상당히 많이 모였어. 그 법회를 하다가 그 얘기를 해줬어. 아, 그날도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공격한다는 거라. 이건 엄청난 칭찬이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옥에 가야 지옥 중생을 제도할 거 아니야. 그러고 무슨 거짓말했어. 예비온다 예비온다는 것은 얼라 울음을 달기 위하듯이 다 깨쳐있지만 믿지를 않아 중생들이 스스로. 그래서 기도해라, 참선해라. 맨날 거짓말 한 거 아니야. 애비 온다 하듯이. 이보다 칭찬이 어디 있어? 바보 천치는 천국 극락 가야 되고, 부처님이나 하나님은 지옥 가야 된다. 지옥을 가야 지옥 중생 제도할 거 아니야. 뭐 어디 좋다고, 옳다고. 이해 가지? 근데 일륜 토홍 괴벽산이라 쫙 떨어지는 낙조가 그 저 한 바퀴 불금을 토하며 벽산에 걸렸다고 그걸 갖다가 딱 공격하더라니까. 아이 종종 스님을 공격해 버리면 우리가 말을 끼냔 말이오. 아이고 내 때문에 이 큰 스님도 욕 되게 한다 싶더라니까. 그러면서 그걸 졸졸졸 내워. 낙조 토홍 괴벽산 한안 척진 백운관 문진행객 편은급 심사로승 장부란 망부루상 아니 박목원중 우대영 망부루상 첩제한 창년고목 개남이 단발초동 농적화를 아, 영감이 졸졸졸 애우더라고. 그 애우는 것은 컴퓨터도 다 애워. 그 끝털이 그 잘못된 거 그거 한번 고쳐봐. 눈이 뜨거라서 그 잘못된 거 그 분명히 잘못 그것까지는 알 거 아니여. 일곱째 지가 귀신 일러주고 끝털에는 그 의사 박모수가 사람이 한 거 아니여. 왜 그게 잘못됐냐. 자연도 어른도 스님도 다 석양이 되면 바빠서 가는데 머리 깎은 얼라가 소 타고 피리 불 여가가 있겠어 없겠어? 아니 소를 탄 사람 보통 사람 아니지? 근데 머리 깎은 얼라가 소 타고 피리 불고 있어? 그 말이 안 맞잖아 이치에.
그 잘못된 걸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멍 하고 있더라고. 그럼 스님이 한번 해주고 있어. 굳이 단발초동이라 할 것 같으면 기우초동 농작하니라. 단발초동 농작하니라 보다 기우초동 농작하니라. 머리 깎은 초동이 피리 불고 도른다 보다는 소탄 사람, 소를 탈 정도면 아까 내가 참 말을 미려 해버렸는데 어린애가 피리 불고 소 끌고 돌아오기는 어렵지, 석양이. 근데 소를 탈 정도 되면 그 대단한 사람 아니오? 기우초동. 뭐 소를 타는 초동이 피리 불고 돌아올 정도면 여유가 있지 않냐, 그 말이오. 맞지? 이치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를 아무나 타요, 못 타요? 그러니까 어린애는 소를 피리나 불고 소 끌고 오면서 피리 불고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소를, 그보다는 소를 타고 피리를 불고 온다면, 그 기우 초동이라면 멋지단 말이야. 소를 타는 초동이 피리 불고 돌아온다면은 낫지 않느냐니까. 깜짝 놀란 거라. 아, 그냥 눈빛이 달라져. 아, 스님 지금 어디 계시냐고 막 알락이 샀더라고. 귀신이 못 보는 글이 있어. 이것도 이거 귀신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글이 있단 말이야. 그게 뭐냐고 해서 일러줬다. 근데 이거 일러주면 안 되는 걸 끼어. 내가 꼭 두 사람한테만 일러줬구만. 이 본사 스님한테 그냥 하도 좋아가지고 일렀대. 그 양반도 잊어버렸을 거야, 아마. 뒤에 각성 스님이 그걸 안 캐달라 했었는데 여기까지만 안 캐주고 안 캐줬다니까. 근데 이걸 했더니, 아이고, 스님 어딨냐고 막 찾아서. 내 있는데 알라면 내 소원을 들어주면 내가 가르쳐줘. 그러니까 소원이 뭐냐고 그래. 아, 그 묘자리 한 번씩 보내면 뭐 3천만 원씩 준다고. 지금 논산훈련소를 지금 좁아가지고 내가 그 몇 번 갔지만은 그 이중으로 법회하려니까 어렵더라니까. 그래서 법당을 크게 짓는데 지금 그 당신도 좀 한 2억만 내놓으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런다 하더라고. 그러면은 저절로 알게 돼. 그러니까 옆에 손님을 통해서 거기 찾아가 봐라겠죠. 신도들한테. 갔더니 뭐라냐면, 아, 지금 당장 2억이 어딨냐고 이러더라네. 자기 큰 빚지고 갔구만. 그 아까 막상 준다고 해놓고 내 소지만 알아놨더라니까 뒤에 보니까 저 종의 의장진에 지금 석방에 갔구만. 그 스님이 자기 제자예요. 저 울지 사람인데 그 스님한테 그러더래. 내 이름도 함부로 안 부르대. 근자 일자 스님이라고. 어떻게 해서 나를 알았어? 이제 그 사람들한테 그 부탁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을 거 아니야? 근데 워낙 배운 양반이라 그래도 이름을 함부로 안 부르더라는 거라. 근데 돈은 낸다고 했으면 내야 되겠어? 안 내야 되겠어? 여러분 시주책에 적어놓고 내야 되겠어? 안 내야 되겠어? 함부로 적지 말고 적었거든 내서. 그 양반 큰 빚지고 갔구만. 어쨌든 간에 그 성철 스님을 그 공격하니까 여러분들도 신한 사람 공격하면 서운하지? 이제 그 스님 오늘 이 법회 여러분 이것을 듣는 분도 있어. 이 관문상을 짓지 마십시오. 현혜심도 못 쓰지만 관문상은 못 써. 내가 그거 다 아는데 들었는데 이런 생각 없이 항상 법문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들어야 됩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새롭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또 듣고 또 들을수록 좋잖아요. 여기서 처음 들은 분도 계시죠? 그러니까 무엇이 처음 들으면 새롭단 말이요. 또 듣고 공부가 된맛 될수록 또 달리 들리고 막. 그래서 그 성철 큰 스님 열반에 들어가셔가지고 우리 그때 내가 인도에 있었어요. 참 날 그때 위해 줄 때는 내가 몰랐구만. 부모님이 날 소중히 여기도 몰랐고 큰 스님께서 날 그렇게 위한 줄 몰랐어요. 갈수록 지금 아쉽고 그 묘학사 있는 토굴을 오실라더라. 그 귀한 분이. 근데 그 갈 때마다 그 얘기하면 한 3시간 얘기하고만 딴 사람은 3천배 해도 만나줄동 말동 하는데 가만 3시간이요. 너 오면서 해인성지 봤느냐? 예, 봤습니다. 그 글이 어떻더나 때가 없이 보였다. 그거 내가 썼다. 천진해가지고 막 자랑을 했었더라고. 그래요? 그러면 나 하나 써주시오. 뭐 그러지. 그래가지고 어느 신도가 그 결혼해가지고 그 글씨 받으러 종이하고 묘하고 이거 다 갖다 놨는데 한 번도 안 갈았더라니까 보니까 부터. 그래 이제 내가 갈고 이제 그 쓰는데 두 개 받았어.
나도 알았다고 설치니까 뭐라고 써주냐면, 그 내가 생각해도 이해가 가요. 이제 두 개 써준 게 뭐냐면, 불이엉구 시대병이라 엉구에 의심이 없어 큰 병이다. 알아 깨쳤다고 막 설쳤어요. 고생이 기분이 덜 좋은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나를 칭찬한 건데, 병 중에서도 큰 병은 좋은 거예요. 깨친 병도 큰 병이라 사실은. 불이엉구 시대, 엉구에 의심이 없다면 다 막 알아도 하도 설쳐서 하니까, 뭐 다 그냥 풀이해버리니까, 야, 아는 사람만 해리라고 늘 다듬거릴 때예요. 그래서 그걸 쓰고, 또 하나는, 간본어형 미철제라 감히 노형이 아직 철제하지 못하다. 이 두 가지요. 간본어형 미철제는 왜 나냐면, 그 30년 칼차 나간 애가 복숭아꽃 떨어진 걸 보고 의심하지 않노라. 30년 비유요. 이 마음짜리 닦으려고 한 소리거든. 30년 칼차 나간 애가 복숭아꽃 딱 떨어진 거 깨친 소리요. 의심하지 않는단 말이다. 이걸 가지고 위산 스님 인가를 했어요. 그거 옳다고. 근데 현사 스님은 간본어용 미철제라 감히 노형이 아직 철제하지 못하다. 철제해야 되거든. 빈틈없이. 근데 아직 네가 알았다고 설치지만 아직 수원밖에 못 갔다. 더 열심히 하면 내 은혜를 갚지 못할 것이다 그러더라고. 참 나는 그 지금도 그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간절하게 일러주시고 그 위해주는 거. 아무한테도 돈 안 준 돈 다리 아프다고 그 뭐야 백일을 잠안자 가다 하체가 썩은 거. 병원에 가라고 돈 5천원. 지금 아마 5천만 줘도 내가 안 반가울게요. 아무한테도 안 준 돈을 준 거예요. 한 철 나면 그 300원 줄 테니까 5천원이 얼마나 큰 돈이요. 그래서 그 돈 내가 병원에 안 갔다니까 그 돈 주니까. 그래서 단식으로 내가 더 버텨버렸구만 사실은. 근데 어쨌든 스님께서 그렇게 위할 때는 나를 몰랐어요. 그런데다가 가만히 너 법 받아라 그래도 스님 법을 그렇게 쉽게 줘서 되겠냐고. 뭐 뒤에부터는 긴장하더라니까. 내가 사람이 없어 스님을 찾아왔지 무엇인지 하나 물어보소. 농할 사람이 너밖에 없대요. 참 좋아하셨구만. 그래서 그 글씨도 써준 것이 간본어형 미철제라 감히 노형이 아직 철제하지 못하다. 다 열심히 해란 말이요. 정진하고 또. 그 생각이 내가 그 큰 스님의 그 은혜를 내가 갚을 길이 없단 말이요. 그래서 이번 세계 불교 지도자대 인도에 가서 할 때 그 큰 스님 법문을 내 말씀. 을 그 인용을 했고 또 그 인도에서 오사 태국에 오니까 그 답식 날이라 도저히 비행기 한번 예약해는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송강사 그때 주재한 현호 스님이 나보고 법문을 하더라고. 그때 설정 스님도 있었고 모두 그 스님들 모두 염불을 하는데 내가 이 법문을 하려고 하면 월탄 스님이고 다 선배들 아니여 법문이 안 맞지. 그렇지만은 어디 가서 나는 하라면 또 시글폭을 해서 하니까 여러 가지로 고마워요. 그래서 내가 어쨌든지 열심히 정진해서 이 은혜 갚는 길은 공부하는 길이고 포교하는 길이고 또 그 스님들 다 훌륭한 스님들이라. 근데 법상에 올릴 때마다 걱정이 돼요. 행여나 내가 이 법문을 잘못해서 잘못 받아들여 의하고 넘치면 의하고 그런 생각에 조심스러운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늘 부처님 마음에서 잘 받아주소. 예. 그래서 그때 그 심정을 이제 내가 이제 그 태국에서 했던 걸 지금 할 테니까 합장하고 보소. 원강이 보조하니 척과 멸이 둘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관음이요 들리는 것은 묘음이니 보고 듣는 것 밖에 진리가 따로 없으니 시의 대중은 알겠느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시던 큰 스님. 이제 가시면 언제 오시렵니까? 지금 사람이 귀합니다. 새 옷 갈아 입으시고 우리 곁에 오시옵소서. 가야산색 토혈로하고 가야산색도 피눈물 토하고 홍유동청 지성유로다 홍유동 흐르는 물 소리마저 그쳤구나. 성철종정 제하천고 큰 스님은 어느 곳에 계시는고 일륜 토홍 방벽산이로다 한 바퀴 불금을 토하며 벽산마저 놓으소서. 스님은 일륜 토홍 괴벽산이라 했지만 나는 방벽산이라 고친 거예요. 그 벽산마저 놓으소서. 오늘 법문 마칩니다.